여러분, 너 어제 그 강남역에서 그 택시 잡았냐 안 잡았냐? 잡았죠. 택시 잡았죠. 엄청 거슬렸어요 그때. 뭐가 거슬렸는데요? 야, 잘 봐. 너 의자 네가 하지 그거. 해. 아, 택시. 택시. 아 뭐야? 택시. 이거 거슬린다고 어디서 새치기 해가지고 앞서 나가가지고 택시를 네가.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이런 상황까지 벌어잡는다고 잘 봐, 인마. 어떤 상황이요? 이게 부작용이야 이게. 택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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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? 엄마 다녀왔습니다. 뭐야 이거? 뭐야? 지금까지 걸어왔고. 그게 돼요 그게? 부작용이야. 아, 그럼 좀 어떡하라고. 새벽에 택시도 안 잡히는데. 그러면 그럴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택시 기사한테 확실하게 어필을 하라고요. 아, 어떻게 어필해요? 아 진짜. 택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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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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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? 택시! 이게 뭐야 이거? 뭐야? 너 아까 그놈 아니야 이거? 야, 내 택시를 떠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방해? 이거 뭐라는 거야? 택시! 자, 경찰이! 자, 음주단속 있겠습니다. 자, 택시기사님, 자, 풀어주세요. 네, 더 드릴 테니까 분장하세요! 아이씨! 아이씨! 이렇게 확실히 하라고! TVN, TV10. 즐거움의 시작, TVN.